아이 따끔해. 이마한테 보여줘. 아가들, 엄마가 너희를 위해 돈을 썼어. 엄마는 말이지, 치킨 안 사먹고 니네 대한테 돈을 썼어. 상구야! 우, 상추가 왔네? 상추야, 이게 뭔지 알아? 야, 상구야! 상구야, 이리 와! 상추, 궁금해? 이것 봐! 보들보들! 아이, 따끈따끈! 아이, 따끈따끈! 얼음이야? 상구! 상구, 이리 와봐! 상구, 이리 와봐! 상구야! 야, 뒤에서 그러지 말고 앞으로 나와! 상구 이리와. 어? 상추 갔어? 아니 니네 뭐하는 거야 둘이? 어쩌자는 거지? 상구야! 옳지. 상구 모델 해주세요. 자, 우리 상구. 응? 아빠야, 우리 상구 여왕님 될 거예요. 어? 임금님인가? 왕자님인가? 이모들 보세요. 우리 상구 왕자님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상구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네. 뚝딱이가 잘 안 끼어져. 됐다. 어? 상구야. 예쁜 모습 보여줘야지. 왕자님 같은 모습. 아이 따끔해. 아이 따끔해. 아이 따끔해. 이마한테 보여줘. 아니야 이거? 우리 상구 스타일이 아니야? 가만. 상구 이거는 밖에 나가서 하는 걸로 해. 상구 이리 와. 네, 상구가 오셨습니다. 상구야 왜? 오빠 이렇게 안에 따뜻하게 보들보들 따뜻하게 밖에 나가면 찬바람 불어도 따뜻하게. 밖에 오늘 추워. 일어나 봐. 상구가 추천하는 2018 응? 뭐라고 해야 돼? 겨울 산책 패션. 자, 알았어. 단추는 안 채울게. 멋쟁이는 단추 하나쯤은 풀어줘야 되니까. 거기에 남자라면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다는 머플러. 남자의 중후함이 표현하지. 나란 남자, 패션을 좀 아는 남자. 짠! 머플러 하나쯤 장착하면 상구야, 이모들한테 얼굴 좀 보여줘봐. 응, 봐봐. 앉아봐. 우리 상추 멋지죠? 우리 상추 이쁘지? 상추랜다. 미안해, 상구야.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야? 어, 남자라면, 어? 머플러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가요, 우리 상구? 멋있나요? 이쁜가요? 상구 기분이 어때나? 응?
땡구 기분이 없잖아요. 자, 땡추 손님이 오셨습니다. 짜잔. 땡추 앉아봐. 고개를 들어봐. 이모들한테 얼굴 좀 보여줘야지. 우리 상추. 상추는 상추에게 잘 어울리는 빨간 스카프를 할 거예요. 스카프란다. 머플러. 이렇게 멋을 아는 상추랍니다. 짜잔. 상추야, 고개 좀 들어줘봐. 이모들 상추 이러고 산책 갈 거예요. 상추 해봐봐. 상추, 상추, 상추 이리 봐봐. 상추 이리 봐봐. 상추 이리 봐봐. 상추야, 응, 상추 이쪽. 상추.